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얘기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 당뇨병 얘기를 해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병명만 달라졌지. 그래서 결국은 뉴스타트로 밖에는 당뇨병이 치유될 수 없다. 왜? 제가 왜 그러면 생명 그러면 됩니다. 네. 네. 왜? 생명만으로 모든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같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공통적인 진리, 이 진리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알고 보면. 그러나 진리가 아닐 때는 각종 질병에 따라서 각종 치료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그러나 진리를 알면 생명을 알면, 예, 모든 것은 당연해지고 간단해지고 희망이 생기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당뇨병이란 피 속에 소위 혈당, 피 속에 당분이라는 것이 너무 높아져서 소변에 당이 새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왜 내 당이 젊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왜 높아지게 됐느냐? 그것은 당을 소비하지 당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 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을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이란 것은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휘발유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서 그게 연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연소된 결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힘, 전기, 뭐 열 이런 걸 다 생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포들을 자동차로 보면 그 당이라는 것은 그 세포 속에 들어가서 엔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세포라는 자동차에도 엔진이란 게 있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엔진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즉 기름을, 휘발유를 태우는 또는 당을 태우는 그런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놀랍죠? 정말 우리 몸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고 다 발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동차를 보고 우리 몸을 만든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세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세포막이고, 이게 세포핵이고, 세포핵 속에는 뭐가 있더라? 염색체가 있더라. 그렇죠? 이 염색체는 뭐 뭉치더라? 실 뭉치더라. 이 실이 뭐더라? 유전자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뉴스타트 오시는 분들은 공부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요, 다 잊어버려요. 네? 우리도 의과대학에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다 배워요. 근데, 아, 나는 내과 할래.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잊어버립니다. 예. 네. 그 잊어버리면 여러분에게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뉴 스타트를 하니까 모든 과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안과? 그럼 다 잊어버려. 응. 내과 뭐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아롱아롱.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딱 들을 때는, 어, 저거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았죠.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투병 하신 동안,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 그렇겠지. 야, 이거 내가 잊어버렸네? 이런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시 번쩍번쩍 할 때마다 유전자가 팍팍 힘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포 핵 바깥에 이런 빨간 땅콩 같은 게 있어요. 요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 자, 그러면 요거를 도표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모든 세포들은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고, 당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영양소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와 접해 있어야 돼? 네, 못의 혈관과 접해 있어야 돼. 큰 혈관과 접해 있어봐야 소용없어. 왜? 큰 혈관은 혈관이 너무 두껍고 튼튼해서, 그런 당분이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출입을 못해요. 들어왔다 나왔다 못해요. 그러나 못의 혈관은 들락날락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있고, 이 모세혈관 안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뭐가 있고, 예? 네? 적혈구가 있고, 산소. 산소. 그 다음에 이 혈액 속에 이런 까만 점으로 표시되는 혈당이 있다고, 혈당. 혈당.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세포는 이 세포, 이 모세 혈관 벽에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이 당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한참 동안 이 당분 이 자체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당분 얘기를 하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 뭐 곤충, 개미, 모든 것은 다 뭐를 좋아해요? 네, 당분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은 당분 싫어하는 거 없어요. 네. 왜 그래요? 당분이 생명을,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당분 속에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에너지라는 것은 반드시 출처가 있어야 돼요. 출처 없는 에너지 없어요. 네? 그 당분 속에 왜 당분을 그 휘발유 속에 휘발유를 태우면 뭐예요? 에너지가 나와요.
그 뭐예요? 그게 옛날에, 예? 네, 여러분, 그 탄수화물,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여러분, 견과류에도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거 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다, 이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기름으로 가죠. 그런데 탄수화물 만들 때는, 뭐를 받아야만 탄수화물이 돼? 햇빛을 받아야 돼. 예. 네. 근데 그 햇빛은 뭐다? 본질이?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라는 말은 햇빛 그 자체가 전기라는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전기는 태양으로부터 와서 전기줄도 없는데 와. 전기줄이 없을 때 올 수 있는 방법은 파동으로 와야 돼. 그래서 전자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이런 전기줄 필요 없이 됐잖아. 그렇죠? 이건 지금 구식이지만. 이게 다 전자파로 주고받고 하잖아. 블루투스라고 그러죠. 컴퓨터하고 사이에. 근데 그처럼, 요즘은 핸드폰 충전도 어떻게 해? 그냥 얹어놓으면 돼요. 얹어놓는 게 뭐예요? 그 자석이야. 자기파, 강력한 자기파가 나오면 그 자기파가 핸드폰 속으로 들어와서 핸드폰에서 그 자기파를 흡수하면 그게 전자파가 돼요. 전자파, 자기파는 이름만 다르지, 뭐 거의 동일하다. 그런 시대죠. 자, 그런데 태양에서는 어떻게 전기가 나오죠? 전기가 태양에서 나오려면 전기가 발전소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전기 발전소 맞아요. 태양이 발전소 맞아요. 예, 발전소, 거대한 발전소예요. 그런데 태양이 발전하는 방법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태양이 발전하는 식으로 발전하는 기술이 없어요. 예, 네, 연구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발전된 앞서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핵 발전소입니다. 그렇죠. 핵, 그럼 원자 핵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원자 핵에서 에너지를 내려면 원자 핵을 분열시켜서 핵분열 발전소예요. 근데 핵분열 발전소는 문제가 많아. 방사선도 너무 심하게 나오고. 근데 핵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핵을 합쳐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헬륨 원자 안에 원자가 있고, 그 헬륨 원자 두 개를 합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수소를 만들어요. 하하, 자,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수소 원자 두 개를 합해가지고 헬륨을 만들어. 아시겠죠? 두 개를 따로따로 있다가 합하면은 에너지가 왕창 나와요. 비유해서 쉽게 얘기하면, 처녀 총각이 따로 살다가
결혼을 하면 돈 많이 남아만 안 남아요. 돈 많이 남죠. 예. 처녀 총각이 각각 방 집세 내고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이러다가 어떻게 같이 사면 왕창 돈이 남잖아. 그렇죠. 그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수소 원자가 두 개 많으면 이게 헬륨. 헬륨이 되면 남는 에너지가 여기서 왕창하고 에너지가 아직도 지구상에는 이 핵융합 발전소가 건설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세계 선진국 7개국이 열심히 지금 해가지고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핵융합 발전소가 실제로 지어질지는 이건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술이 좋아도 아직도 핵융합을 못 하는데 태양에는 기술자도 없어. 뭐 정교한 시설도 없어. 그런데 막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전기를 왕창 만들어내서 지구로 막 쏘아줘. 그래서 태양계를 조절하고 있어.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그냥 태양에서 핵융합 발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끝이야. 그렇게만 얘기하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왜? 요세미테 폭포 보고 파워에서 물 떨어진다. 그거요. 사실밖에 모른다. 진실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 발전이 되고, 뭐냐? 어떻게 해서 핵융합이 일어나느냐? 거기에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어떻게 아무 기술자도 없이 시설도 없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다. 여러분의 답변은 뭐예요? 어떻게 그 놀라운 그 핵융합, 그 복잡한 핵융합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신비롭지요? 신비로운 일을 할 때는 신비로운 힘이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야. 백지장 한 장 차이로 세계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 아시겠죠? 사실과 진실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 그런데 사실 차원에 있으면 전혀 깜깜이야. 모든 것이 복잡하게 보여. 그런데 신비로운 힘을, 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해버리면, 와, 그래서 그렇지. 뭐,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더, 그래서 성경 보면, 제발 좀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신비로운 힘은 뭐죠? 그 신비로운 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태양에서 발전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끝이야. 다 죽어버려. 산의 식물도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창조주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야죠. 그렇죠? 생기도 공급하고 동시에 전기도 공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땅 위에 하나님이 만든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산을 보면요, 저 온 설악산이 발전소입니다. 왜? 그 나무가 콱 심겨져 있죠, 그렇죠? 나무를 영어권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무 또는 모든 식물을 모든 식물을 플란트라고 그럽니다. 플란트. 이게 식물. 근데 플란트는 식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슨 뜻으로 사용돼요? 생산 공장입니다. 특히 에너지 생산 공장을 플란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생산 공장을 울진 핵 발전소 같은 공장을 파워 플랜트라고 그래. 화력 발전소 이런 거 다 플랜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식물을 왜 에너지 생산 공장이라고 불러요? 식물은 잎사귀로 어떻게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광합성하면 그게 열매. 쌀이 되고 감자가 되고 다 그 속에 뭐를 저장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뭐라 그래? 뭐 하는 게 광합성이요? 그렇죠. 탄소 동화작용을 그래. 뭐하고 합성하는 걸 광합성이라. 광합성이란 말은 햇빛으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합성하는 걸 광합성이라. 뭐하고 합성? 탄소와 물을 합성하는 거예요. 탄소는 어디서 와? 공기 중에 우리가 내뱉어놓는 탄산가스. 그 다음에 물은 뿌리로 빨아들여요.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이 자연에서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탄소를 합성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진리입니다. 과학적 진리. 우린 그런 존재야. 그래서 뭐 점치고 뭐 이런 거는 우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돼. 자, 그래서 이제 탄소화합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배터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보내오는 전기도 본래는 뭐였어요? 신비로운 힘이니까. 그 신비로운 힘은 본래 뭐요? 사랑이야. 사랑으로 전기를 만들었어. 그렇죠? 모든 에너지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신비로운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런 에너지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탄수화물 속에 있는 에너지를 먹으면 실제로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고. 태양 에너지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 에너지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식물에서 생산하는 탄수화물들은 최종적으로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뭐가 돼? 그게 당분이 되는 거예요. 네. 왜 당분이라고 불러요? 다니까. 왜 달아요? 이 세상에 단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이 달콤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달으면 이게 다 일직선상이에요. 어? 박수해. 야. 다 그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복숭아 다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 응? 그 색깔 좀 보소. 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먹음직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숭아 맛을 상상하면서 복숭아를 쳐다보면 뭐를 느껴야 돼? 깍공을 느껴야 된다니까. 이거를 모르면 인생 살아봐야 껍데기만 살고 있는 거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거 껍데기만 하다가 끝난다니까. 진짜 그 인생의 우리 삶의 그 본질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네. 상담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지금까지 인생은 이제 끝냈습니다. 저는 뉴 스타트로 시작해서 앞으로 살 저의 삶이 원하게 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저기 선생님,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이럴 때 사실요, 이 그룹 상담을 하면 제가 더 감동받아요. 저 선생님 처럼 저런 말씀을 하시면 와,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네. 정말. 네. 이렇게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부터는 진짜 사랑하면서 사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왜 사는 줄 이제 알았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됐다. 이럴 때, 그거는 제가 사실은 눈물이 날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이 서른아홉 살 때 그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눈물겨운 결심이었어. 왜? 그 고생을 해가지고 따놓은 뭐요? 내과, 알레르기과. 이거를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네. 세상의 자랑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허수아비야. 네. 내가 내 몸 속에 있는 15가지 병,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있는 기관지 천식을 비롯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해서, 여러분, 제가 그 역류성 식도염이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워. 왜? 밥 먹고 나면 이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위장에 들어있던 그 내용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목까지 도로 올라와요. 그러면 위장에서는 뭐를 생산하고 있어요? 강력한 산성물질, 위산을 생산해요. 위산이 쫙 올라오면 막 불로 지지는 것처럼 막 이 식도가 막 따가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십수년간 알았다는 아름다운 전문 여성이 왔었어요. 뭐를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영육순 식도미 다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 시부모님들 뉴스타트로 이번에 모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보고 박사님 잘 부탁한다. 박사님한테 잘 부탁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박사님이 고치는 거 뭐예요? 아니잖아요. 신비로운 힘이 와서 고치는 건데, 생명이 와서 고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또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호박도 보면 뭐예요? 네, 하트가 좀 찌그러져서 그렇지. 네. 이 보면 모든 것이 이 하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다 박사님 바나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덜컥 걸려서 그렇죠. 바나나는 아니네. 그런데 반짝이야. 두 개를 어떻게 갖다 붙여 보세요. 이렇게 나오지. 예. 네. 그래서 참. 여러분, 모양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좀 사과도 뭐예요? 정사각형으로 안 만들었나? 그럼 뭐예요? 박스에 딱딱딱딱 넣으면, 그러니까 상품으로만 생각했지, 무엇을 정말 감성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떤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게 왜 필요한 게 알겠죠. 그때는 저는 그림쟁이가 왜 있어? 그런데 이게 아름다워야 돼. 그렇죠? 진선미가 최고의 가치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이 그렇게 달라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바나나 얘기, 바나나 그려볼까요? 바나나 두 개죠? 자,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박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자. 그렇죠. 자, 자 이제 당뇨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뭐를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힘을 준다는 것은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아시죠? 어떤 사람은 힘 준다면서 사랑은 안 주고 훈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그 꼬라지로 살았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 꼴이 아니냐. 힘내라 힘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어.
힘은 훈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리어 뭐예요? 힘 빼놔요. 힘을 진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돈가스 좋아한다며. 그렇지? 돈가스하고 팥빙수 좋았어. 우리 가서 오늘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울증 친구 따라 나와 안 나와? 네, 울증 환자도 팥빙수 좋아해요. 응? 그래서 사주고 야, 저기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래. 우리 가서 같이 보자. 그 울증 환자 영화 보고 왜? 일단 팥빙수에 마음이 열렸어. 그래서 자꾸 그래서 그 영화가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이 울증 환자가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 이게 이제 힘을 주는 거지. 힘을 주는 것은 곧 사랑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랑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천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 돼버리고 사랑이라면 여러분 이런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행 가라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사랑 하면 속상하다 눈물이 씨였다 그런 거 할 게 아니다. 이래서 이제 사랑이 막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니까. 그 노래의 핵심은 알고 보면 뭡니다. 욕심이란 건 부리지 말 것을 이기고 똑같은 얘기예요. 맞죠? 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왕창 속아서 그냥 그거 맞는 말이다.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그런 공적인 거짓말들로부터 내가 진실을 향하여 깨닫는 그 순간을 해탈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해탈.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견성한다. 볼견. 나의 본성을 내가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속아 있었구나. 다 그걸 보고 진리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당뇨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좀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당뇨병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죠? 네,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세포 핵이 있고 염색체 한 개 샘플로 그리고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꼬불꼬불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을수록 에너지 생산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아이고 기운 없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아무 한 거 없어. 일한 것도 없고 운동한 것도 없는데 기운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작은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뭘 먹으면 힘이 날까?
뭘 안 먹어서 힘이 안 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 수가 부족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피곤했어. 밥 한 끼 안 먹어도 뭐요? 힘이 났어. 왜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았어. 아, 그러고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많아질 수도 있고 뭐요? 네, 적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알게 됐어요. 네. 어떻게 하면 많아질까요? 운동하면 돼. 왜? 운동하면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 그 필요에 의하여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적어질까요? 맨날 들어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있으면 또 고스톱이나 치고 있으면 줄어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줄어들어.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스트레스 받고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점 적어지면 당뇨병 걸릴 확률이 많을까 안 많을까? 당연히 많아지죠.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당뇨병도 딱 여기까지만 듣고 봐도 뭐예요? 뭐 하면 낫겠어? 뉴스타트 나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예요. 운동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뭐가 안 와요? 생명이 안 오니까. 생명이 안 오면, 그게 생명이 바로 에너지인데, 그렇죠? 생기, 에너지인데, 그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해서 운동으로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그때 생명이 와서, 예, 에너지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더 늘려주게 되어있다. 알고 보면 정말 쉽죠. 자, 그래서 벌써 여기 당뇨병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운동 부족이라는 사실이 미토콘드리아를 알고 나면 분명하게 나타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기초적으로, 더 기초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까만 점으로 표현된 이 혈당이 이 세포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종착역이 어디라 해야 돼? 미토콘드리아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이 당이라는 이 분자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문이 세포막에 이렇게 문이라 특별한 구조가 있어서 저걸 그냥 문 또는 당분 이동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lucose transporter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이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당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 당이 이제 타야 되거든요. 탈라 그러면은 뭐가 와야 돼? 연소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산소가 있어야죠. 그렇죠? 산소 없이는 안 타요. 그래서 그럼 그 산소를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적혈구가 갖다 줘. 그 적혈구가 자기가 갖고 있던 산소를 미토콘드리아한테 이렇게 줍니다. 산소는 구조가 아주 작으니까 세포막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어.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당분을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이제 산소까지 받았으니까 이거를 태우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시동을 걸어야지, 그렇죠? 시동을 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파크를 보내야 돼. 치치치! 가는 거. 치치치! 가는 거. 네? 스파크. 치치치! 자,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기를 특수한 주파수로 만들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치치칙 하도록 해줄 수 있어. 그거 하는 건 뭐가 해요? 그게 신비로운 힘이죠. 제가 물어보는 건 전부 생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생명 함께 해보세요. 예. 예.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를 이 스파크로 잠시 변화시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막 그냥 생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소화 잘 되는데 힘 나요 안 나요? 예? 네? 안 먹어도 막 힘 안 빠져. 그래서 생기가 와서 산소가 들어오고 연료로서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와서 그래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이 전기가 열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예, 뭐, 걸어가는 힘으로서도 나타나고, 예,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생겨난 겁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에너지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주는 영양소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보면 이 혈당이 안 들어가요. 혈당이 안 들어가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예요? 문이 안 열려. 옛날에는 잘 열리던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문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열리는가를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문이 안 열리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문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하고 꼭 같아요.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터 문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디립다 막 땡기면 열립니까? 아니죠. 스위치를 살짝 누르면 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우리 세포도. 여기 스위치가 다 붙어 있어. 이제 과학자들이 잘 관찰해 보니까, 이 췌장이라는 기관이 있죠. 췌장. 췌장에서 뭐를 생산해? 예, 인슐린을 생산해. 인슐린. 이 인슐린을 생산해서, 이 인슐린이 와서, 문을 꼭 여니까 문이 짱 하고 열려. 그래서 문이 딱 열리니까 당분이 쫙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가서 그래서 스파크가 오고 그래서 타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고 하면. 아하,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췌장에 문제가 있구나.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을 못하는 것이 당뇨병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여러분, 이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소아 당뇨병은 자가 면역병으로서 그 아이의 T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췌장으로 가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해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만 주면 돼? 인슐린 주사만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소아 당뇨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 소아 당뇨병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요. 뉴 스타트죠. 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까? 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야 T세포 안에 변질되었던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 복구시키면은 더 이상 T세포가 그 아이의 췌장을 공격하지 않겠죠. 그러면 망가졌던 췌장 세포도 재생이 되고 인슐린을 다시 생산하게 돼서 자가 면역성 소아 당뇨병도 깨끗이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뉴스라트 하면서 여러 명, 그거는 현대 의학에서는 불치입니다. 절대로 못 낳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른 당뇨병, 소위 성인 당뇨병, 그 소아 당뇨병을 제1형 타입 1 1형 단백 당뇨라고 그러고, 어른 당뇨, 이제 나이 40, 50이 돼서 생기는 병을 2형 당뇨라고 그럽니다. 2형 당뇨를 가만 보니까 췌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인슐린은 제대로 생산되고 있어. 자, 이제 이래서 혼란에 빠진 겁니다. 아니, 인슐린은 제대로 생산되고 있는데 왜 문이 안 열리지? 그리고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인슐린 주사를 주니까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인슐린만으로도 충분히 문이 열렸어. 그런데 이제는 이상하게 그 환자 자신이 생산하고 있는 인슐린만으로는 문이 안 열리고 주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아하,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됐구나. 아시겠죠? 그럼 왜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위치를 더 세게 눌러야 되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2형 당뇨병 환자가 됐다는 말이구나. 알겠다. 엘리베이터로 치면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낡아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한 40년 돼가지고 어떻게? 옛날에 신품일 때는 어떻게? 살짝 딱 누르면 문이 샥샥 열렸어. 이제는 뭐예요? 서너 번 눌러야 돼. 그렇게 된 상태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이제 그걸 알아내야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스위치가 둔해진 거야. 녹이 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스위치가 왜 둔해졌느냐?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야. 이걸 못 밝혀내가지고 한동안 아주 그냥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까
아, 이 초록색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없던 덮개가. 그래서 이 덮개는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아,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자식은 이 유전자가 왜 켜졌냐 말이야. 저 켜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켜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 놓을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또 켜줘야죠. 그러면 여러분 덮개로 덮어 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호하고 당분간 사용은 안 하지만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호의 필요성 사용은 사용 안 하니까 보호해야 된다. 예. 그러면 사용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위치를 사용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 안 연다는 말이야. 문 안 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분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 생산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건 뭐 한다는 얘기요? 들어 누워서 텔레비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나는 덮개로 덮어 놓는 것을 나는 뭐 한 거요? 선택한 거지. 운동 안 하기로 선택했다. 그 다음에 나는 스파크 안 받기로 선택했다. 그건 뭐예요? 맨날 스트레스 받기로 선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안 하기로 선택하면 문은 열 필요가 없고 문 열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는 사용 안 할 거고, 사용 안 할 거면, 뭐예요? 덮어둬야죠. 그래서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첫째, 운동, 그렇죠?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뭐가 또 부족하면 못 태웁니다. 산소가 안 들어와도 못 태워요. 그렇죠? 그러면 산소가 안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자, 산소는 어디로부터 와요? 모세혈관 속.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로부터 산소를 받아요. 그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삼겹살, 맞아. 응. 삼겹살. 기름기가 고지방 식사예요. 응. 그래서 기름기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피가 끈적거려진다 그랬잖아요. 끈적거려지면 어떻게 된다? 모세혈관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적혈구들이 잘 통과해야 되는데 네. 삼겹살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가지고 붙어가지고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요.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당분이 들어와 봐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문 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맨날 기름기 많은 갈비 먹고 삼겹살 먹고
이러고 저러고,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단 거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으면 기름기가 더 많아져, 피 속에. 그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지방 섭취가 어떻게 많아져. 그 다음에, 이제 생기가 와야 되는데, 생기가 어떻게 돼? 막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이게 3대 당뇨병의 발생 원인입니다. 뭐, 쉽죠, 그렇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자, 어떻게 하면 당뇨병 낫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 됩니다. 맞기는 맞는 말인데, 운동만 가지고는 스트레스 해결을 못 해. 그렇죠? 자, 지방 섭취를 줄인다. 스트레스는 아직도 남아있어. 자, 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뭐가 최고라는 걸 알아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최고다. 그것이 내 유전자를, 그렇죠? 내 유전자를 켜준다.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그 마음을, 그 뜻을 내 마음 속에 품으면 스트레스를 주던 베타파가 어떻게 알파파로 변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있으면 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바로 뉴 스타트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군더더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누에 가루가 좋다느니 뭐를 먹어보라느니 생 난리를 치는데 그거 다 돈벌이 얘기고 간단합니다. 생명이 있고 기본 여건 뉴스타트가 있으면 그야말로 만병통치다. 꼭 기억하시고 확실한 희망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